하는 이야기다. 산은 그 신비로운 만큼의 신화와 전설을 인간에게 허락해왔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어떤 순간 산은 그저 생사를 건 일터다. 산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이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를 통해 가능했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저리 돌아간다. 이게 저 지금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산에 가면은 산죽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놨거든. 그거 절대로 밟으면 큰일 난다. 너희 산에 가갖고. 그게 그냥 헌에 좋다고 푹 올라섰다가는 그건 죽어. 그 안에 돼지 새끼 나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가 푹 나왔다면은 제일 도망가는 방법이 뭐냐? 나무로 올라가는 거. 저 땅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 죽어. 나무로 올라가면 돼지는 못 따라와. 그거 뭐지 하냐 이거? 저거요? 노루궁뎅이라 저거. 아, 노루궁뎅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웠다. 나무를 타고 산을 오르고 먹을 수 없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배웠다. 해발 1915m 백두대간의 위엄 지리산에서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산쟁이들의 오래된 이야기다. 3개 도, 4개 시군을 아우르는 지리산. 돌돌골이라고도 불리는 뱀사골을 따라 고불고불 차도가 나 있다. 1월의 겨울, 아직 오후 4시임에도 와운골로 들어가는 샛길은 벌써 얼어붙었다. 아버지와 장남이 차를 밀어보는데 바퀴는 헛짓만 하고 있다. 아, 못되게 차지. 홍한수 씨는 마을 일을 보고 읍내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아, 그렇게 저 나가게 되면 나가지만 만약에 못 나가게 되면 나 없다고 뭐 안 그래요? 예예예. 예, 예. 들어가세요. 아니. 둘째는 바퀴에 체인을 치자 하지만 큰일 나. 함부로 건설 봐라. 내일 연장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지 되더라. 결국 차는 두고 가기로 했다. 아버지의 결정에 마흔의 큰아들과 33세의 두 아들은 군소리가 없다. 좋기 한 시간은 걸어야 할 것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와운 마을. 8가구, 20명이 사는 1300년 된 작은 촌락이다. 오늘은 일찌감치 불을 넣었다. 1년의 하루, 가장 신성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초열흘 와운 마을은 천년송의 당산제를 지낸다. 공한수 씨는 천년송 보존 회장으로 천년송을 관리한 지 8년째다. 천년송은 천연기념물 424호 와운 마을의 소회신이자 지리산 전역에서 신성시 되는 나무다. 때문에 당산제는 와운 마을의 연례 행사지만 마을 사람들만이 참석하지는 않는다. 유세차 임진은 정월 개미삭 10일 임진 봉사자 판석.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지인들까지 정성을 올린다. 이렇게 와운 마을의 1년은 당산제로 시작된다. 겨울이 떠나고 있다. 계절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때마다 절기가 되면 사그라져야 할 것은 사그라지고 피어야 할 것은 피어난다. 철쭉나무도 약속을 지켰다. 공신의 선보자는 뱀사골을 따라 반야봉으로 훑어나간다. 해발 1000m에서 1500m 사이가 이들의 주요 활동지다. 말굽버섯이구만. 네, 말굽버섯이네요. 아, 무시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봄에는 주로 버섯을 채취한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어부가 고기를 잡듯 산 사람은 버섯을 딴다. 다 따. 요 말굽이다, 말굽. 요거 1년 크고 요거 2년, 요거 이제 3년. 요거 3년. 4년. 이제 아니 안 그래. 이제 올해 요것이 이제 크나 올참이라. 올 장마에. 그럼 이 말굽 버섯은 어디 어디 피냐? 참나무, 써나무, 박달나무 세 가지서 피어. 그 말인가 알지? 아버지는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참이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아버지! 올라와 이놈아! 헤어지면 못 만나면 큰일 난다. 올라와! 여차하면 낙오된다.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 야, 돼지 같은 놈 새끼들아. 또 말을 해도 여기 발자국 하나 돌려버리면은 상고 만들어 가버려. 그럼 어디 어떻게 걸래? 여 안개는 깨갖고 비껴야지 아무 소리도 안 되고. 아, 이 저리 넘어볼까 싶어서. 아, 이렇게 넘어오려고 딱 계산 잡고 있는데 밑으로 돌아가고 보니까. 지금 오고 육부 탔을까? 그러면 우리는 철이 가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그래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듣게 깨고랑에 있으면. 참, 우리도 만들어 가버리. 말 따위 소리가 안 잤네. 얘가 무신사이다고. 지리산이야, 지리산. 큰일 나. 고래 팬이 앉아서 먹어. 알았어. 배 아프다 소리지 말고. 아이고, 아까 처음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 자, 형 까고 앉아.
이시리 오늘 무사고를 해결해 주셔서. 초짜 산쟁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아버지의 걱정이 한지입니다. 서훈아! 네. 너 안으로 내려와야지 그럼 못 돌아가. 올라오냐? 소리와 눈길이 닿는 곳에 서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발 1500m를 올라왔을 때 아들들도 스스로 버섯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게 서툴다. 자서 이렇게 몰라 싸워도 괜찮을까? 이거 상황이라 이것이. 콘돔 하나 땄네. 다 많이 땄어. 응, 이 땄어요. 바깥에 했구만. 바깥에.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죠.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와, 엄청 커 보구만. 큰아들이 도시에서 돌아온 지 6개월. 작은아들이 들어온 지는 이제 2년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산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은 없다. 손톱만한 새끼가 손가락만한 박새가 되려면 어미의 고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저녁이 되기 전 식구들은 뜯은 산나물을 그날그날 다듬는다. 와운 마을 20명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공신의 일가다. 마을의 최연장자인 공동근 할아버지부터 가장 어린아이 손녀 하영이까지 4대가 모여 함께 산다. 하영이는 둘째 아들 상훈 씨의 외동딸 와운 마을에서 33년 만에 태어난 아기다. 장남 성훈 씨는 아직 아이가 없는 주말 부부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나왔고 도시에서 사업을 벌리기도 했다. 아, 네, 아. 아줌마 이거 렌시야. 뭐다 좀매야. 下个月我去 한천도서 와운골에서 태어났지만 성훈 씨는 도시인으로 자랐다. 대학교도 중국과를 나왔고 그러면서 회사도 중국 관련된 회사로 출장 경우 왔다 갔다 하다가 학원도 하면서 애들 유학도 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런 성훈 씨가 스스로 지리산으로 찾아 들어왔다. 감자알이 굴고 가는 초여름. 무슨 감자가 모래밭에 꼭 자갈같이 많이 나와. 감자 껍질이 툭툭 벌어져서 맛있게 생겼어. 당산제를 잘 지나가지고 그래요. 비도 알 맡겨가지고 여기는. 강우처럼 나와. 다른 곳과 달리 감자 농사가 풍작인 덕에 허리 펼 시간이 없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아들들의 손은 당연히 느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끼고 이쪽으로 제끼고 그렇게 나가야 돼. 배울 때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찍어버리면 다 썩어. 여름에 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걸 제끼가면서 나가. 감자만 줄여 부르면 되잖아 그렇게. 이렇게.
기운도 다 못 얻게 젊은 놈들이. 사원이는 몇 년부터는 작게 심게. 일만 많이 한다고 작게 심게. 딱 우리 먹을 것만은. 저 차만 먹으려면 얻어먹는 거지는 하루에 여섯 거 이런 거. 농땅에 왔고 친척들도 주고 아는 사람들도 갈라먹고 얼마나 좋아 이거 노는 땅. 작지만 지리산을 개간해 일군 화전이다. 이거 잡으라면. 전에는 먹고 사느라 심었지만 요즘은 나눠주느라 심는다. 아이고 뭐라 이 진짜로 뭐. 부지런한 농부는 땅을 놀리지 않는 법이다. 헛가는 공안수 씨의 보물창고다. 산에서 사는데 필요한 어지간한 것은 죄 모아놓았다.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는 아들들도 잘 모른다. 헛간엔 아버지가 금고처럼 사용했던 깊은 굴도 있다. 저으로 올라가고 저으로. 그 조심해라. 그 빠진다 빠져. 이게 금굴이라 여기서 금 많이 파냈어. 금굴이라고요? 응. 이야 굴이 엄청 깊네. 여기서 옛날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조금 한 9살 때 여기서 금을 캐냈어. 이게 외정 초기에. 그 조심해라. 예. 아이고. 그 지저분하게랑 들어간 김에 싹 드러내고 조심해. 머리 조심하고 머리. 예. 그 들어간 김에. 오 생각보다 넓어요. 명품이. 작은 방 하나 크기의 금굴. 망치로 일일이 깨서 만든 굴이다. 일본인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만들었지만 욕인이 쓰일 때도 있었다. 이 금굴이 옛날에 6.25 때 여순 반란 사건 때 이게 피난굴이라. 막 총소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여기 들어와 다 숨은데요. 마을 사람 반절이 들어갔어. 그저 이게 세월만큼 사연이 있는 장소다. 1948년 가을 마을에 변고가 있었다.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천년송이 지키던 와온 마을도 공신에도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아서 마을을 지켰다. 당시 사건으로 청력을 거의 잃은 공동근 할아버지도 마을을 지켰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다 그런 줄 알고 다 힘들게 살았다. 옛날에 우리 어리실 때는 시방지거나 이런 데도 전부 가서 감정을 먹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쟁 들어온 바람에 시방지거 돼가 이제 황무지가 돼가지고 전부 이제 시방 나무밭이 됐지. 아니 나는 감자 이런 거 먹고 살았지. 어디 쌀이 있었까니. 감자 맛있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지리산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아랫집 완성 씨가 공안수 시댁을 찾았다. 와운골 사람들은 해마다 날을 받아 초록이 절경일 때 함께 산에 오른다. 노동으로 우애를 다지는 마을의 오래된 전통이다. 국립공원 안에서의 산나물 채취는 거주민에게만 허락돼 있다. 오늘은 노고단 밑 해발 1300m까지 오를 참이다. 성훈아! 여기 따라 붙여갖고 여기 삐 전망대 쪽으로 삐 돌아가자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는 안 돼 이거. 오늘 이거 허탕해요. 여기 따라와. 올해는 고산지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풍취와 한약재로도 쓰이는 비비추를 주로 꺾었다. 이게 컵 대용이야, 컵. 네, 하늘에. 산에서는 하늘에. 종이컵 하나도 짐이다. 한 번 더. 그만. 비비추 잎에서 나는 은은한 향. 야생초는 저마다의 향이 강하다. 요. 하여 뭐 우연하니. 아유. 이게 산땅이야, 산땅. 알았어? 네. 이것을 푹 삶아가지고 양념을 해놓으면. 향이 기가 막혀. 들어 알아? 향이 좋잖아요, 향이. 그래서 산땅이 집에서 키우는 단계보다 산땅이 엄청나게 잘했죠. 아직 오후가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배낭이 한 짐이다. 에, 내려가. 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따라다니면 초짜 산쟁이도 제법 산나무를 꺾을 수 있다. 새벽밥을 지어먹고 일찌감치 시작하는 산나물 채취. 이제 좀 더 험한 곳으로 가볼 참이다. 인맥처럼 뻗어나간 지리산 뱀사골의 깊은 계곡. 사람보다 먼저 지리산엔 가득히 생명이 살았다. 쉬리도 갈견이도 두꺼비도 도롱뇽도 모두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지리산의 생명수를 조금 빌려 살아가고 있다. 와운 마을엔 상수도가 없어 계곡물을 끌어다 쓴다. 겨울만 되면 물이 얼어 파이프가 깨지지만 의리에 하는 연중 행사다. 그러니까 평창이래 어른 평창 대학교 계속 행정에서 뛴다고 또 내년 또 와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 좀 소주 좀 갖고. 수원지는 마을로부터 3km 떨어져 있다. 7년 전 12명의 장정들이 수원지부터 와운 마을까지 직접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날랐었다.
오늘은 공안소 씨 할머니의 기일이다. 사형제가 장남인 공동근 할아버지 댁에 모였다. 새 며느리는 이미 초로를 넘겼고 만며느리로 시집온 배양금 할머니는 여태껏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마지로서 7남매를 키운 공동근 할아버지. 어머니는 8남매를 두고 가시면서 큰아들에게 닥쳐올 형편을 걱정하셨다. 우리 할머니께서 말하자면은 큰 집에서만 꼭 제사를 전부 다 모실 필요가 없다. 작은 집도 가고 큰 집도 오고 우리는 그래요. 뭐 큰 집만 제사 지내러 싸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집이는 뭐 큰 집으로만 싹 가지 않네. 그런 집이 많지만 우리 집은 그거 아니다. 가물 갔다 가고. 없는 형편에 돌아오는 제사. 할머니의 유언엔 뜻이 있었다. 어머니. 요즘 할아버지의 거동이 심상치 않다. 숨소리가 더 가파진 게요. 어? 오늘 병원에 한번 가시볼까요? 아, 안 가게 원한다. 왜요? 옆으로 병원에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아, 손이 아프게요. 아니, 손이 아프게 이제 그러냐? 아, 참. 벌써 여러 번 강권했지만 공안수 씨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나무를 부엌에다 딱 내놓고 살아보면 막 나무가 싱싱해졌는데 싹 타고 나면 재가 딱 된다고. 인간도 막 펄펄이 살고 막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막 이렇게 잘 살다가도 죽어버리면 똑같아. 쓸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세월이 인간이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못 따라온다 생각하고 이러고 불 때가 됐으면 쓸쓸해. 큰 비가 오고 있다. 이 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공안수 씨가 가타부타 말이 없다. 평소처럼 큰아들을 챙기지도 않는다. 가자 가자 이야기를 이제 그때까지 또 놀다가 늦잠 자가지고 엄청 뒷모습에 화가 잔뜩 묻어 있다. 5시에 출발해야 했는데 송훈 씨 때문에 한 시간이 늦었다. 물 비워야지. 가봐. 요리해서 너무 비켜서 바로 걸음 내려가야 돼. 가자.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제야 조금 말문을 연다. 안수 씨가 평소 다니며 눈여겨두었던 곳이다.
산 비탈에 죽은 참나무를 치고 있다. 부자는 지금 1년 중에 가장 큰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다. 이게 비 올 때 안 오면 모래요. 지금 올라갔던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비가 많이 따라지니까. 물이 이렇게 저리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물이 내려와야지 폭우가 튀지. 날 전날은 때려봤자 할 거예요. 안 튀어. 나무가 물이 빡빡 써 있는 상태. 또 물이 빠져도 안 되고. 그래서 비 온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명 표고치기라 불리는 버섯 채취 방법이다. 버섯의 균사는 충격을 받으면 위험한 상황인 줄 알고 버섯을 빨리 더 많이 피워낸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게 맡길 것이다. 이완성 씨 내외도 버섯이 큰 농사다. 내외가 각시골 바위를 탔다. 이곳에 석이버섯이 피기 때문이다. 손톱, 지금 어른 손톱, 내 손톱 정도 되면 한 5년 정도 컸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저기 손바닥 많은 거는 한 3, 40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바위에 물만 빨아먹고 크기 때문에 햇빛하고 그 정도 오래 크고 또 귀하죠. 겨우 10m의 밧줄 하나. 해발 1300m에서 몸을 보존하는 유일한 도구다. 옛부터 석이버섯은 따러 가다 큰일이 난다고 시장에서 파는 것이 금기시 되기도 했다. 완성 씨에게 산쟁이는 목숨을 담보로 한 직업이다. 표고치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고목엔 표고버섯이 소담스레 피었다. 재배버섯과는 달리 크기가 다양하고 색은 연하며 향은 부드럽다.
이 포구란 것은 크나 작으나 손이 한 번씩 다 가야 돼. 빨라니까 손이 한 번씩 다 간다고. 손이. 이거 뿌리가 뽑히면 비려보거든. 여기 사면서 이런 짓 안 할 수도 없고. 산죽이 거칠게 자라고 참목과 바위가 엉킨 너덜지대를 지나 어렵게 수확하는 자연 표고버섯. 죽은 나무에 버섯이 피듯 성훈 씨의 귀향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왔지만 아버님은 본인이 힘드시게 해서 싫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자식 새끼가 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뭐 대도시 나가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다 막 그런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따라다닌다. 어떻게 보면 아들 농사를 잘못 지셨나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지만 또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여기 들어와서 또 나름대로 제 계획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성훈 씨 덕에 아버지 안수 씨의 일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깨끗이 돼. 성훈 씨는 안수 씨처럼 아버지의 길을 쫓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아들이 돼가고 있었다. 그것은 안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아, 젊어서는 참 썼었어요. 이 지게로 해가지고 500근석을 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5쯤. 그러던 양반도 나이를 먹으니까 저렇게 작대기 우지르라고 생각. 그걸 보고 좀 딱 해요, 이제. 아, 세월이 됐구나. 8월 말, 심상치 않은 구름이 끼었다. 계곡물이 삽시간에 불고 바람이 순식간에 세차졌다. 산사태가 염려될 정도다.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와 피신했다. 아이고, 저. 아이고, 저거 200년 된 나무야. 말도 모르겠어. 몸이 떨려가지고.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천년성도 무사하지 못했다.
마을의 수호신이 힘없이 꺾이고 몇몇 건물도 주저앉았다. 그래도 삶은 이어져야 하는 것. 200년 된 감나무는 어느 건물의 기둥이 되고 어느 방의 땔감이 될 것이다. 잠시 이렇게 평온을 되찾는가 싶었다.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공동근 할아버지가 급히 후송됐다. 아버님, 아버님, 방구 비셨어요, 방구. 많이 아픈 데는 한 25일 정도. 안 나와요? 본인이 느끼는 안 나왔어요? 지금 배 어디 아파요? 할아버지의 배가 심하게 부풀었다. 조짐이 좋지 않다. 가스가 좀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불러버렸다니까. 이게 변이 차서 그런다니까. 변이 찬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스가 많이 차신 거고 지금 만져봤을 때는 장 유착 같은 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네. 이게 워낙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 하나는 바늘구멍 같은 데를 찾느라고 엄청 애먹었어요 지금. 거기로 바늘 넣고 이렇게 망으로 된 바늘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저게 암입니까? 네, 대장암은 거의 뭐 99% 확실하고요. 이게 이제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인데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어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 있어서 아무 구멍이 없어요. 옛날 분들이 그러하듯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참았다. 이 순간 남은 가족들은 누구나 후회를 할 것이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간다. 할아버지가 암과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지리산엔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사이 형제는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다. 전화로 아버지께 대강의 설명은 들었다. 산중을 헤맨 지 한 시간째 버섯을 찾았다. 송이 버섯이다. 근데 딴 데는 가물어있는데 여기만 습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초짜가 이걸 또 발견을 했어? 가닥이 있죠. 내가 이쪽에 와서 내가 한 꽃다리 못 따는데. 어 고맙다. 아우 향기 좋은데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알아서 그러니까 채우고 있었다. 냄새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여름에 표고 때리러 갈 때는 늦잠 잤다고 뭐라고 했는데 요즘 안 깨워도 5시에 눈 떠져요. 아침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더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빈자리. 할아버지 안 계신 그 빈자리나 아버지 안 계신 빈자리 채우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산에도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 이제 겨우 1, 2년을 쫓아다녔을 뿐인데 제법 산 사람의 티가 난다. 아버지가 저녁이면 늘 지키던 자리에
이제 성훈 씨가 앉아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음표가 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퍽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다. 홍한소 씨가 명절을 새로 지리산으로 내려왔다.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계신다. 주인 없는 방이 쓸쓸하다. 안수 씨가 가까운 인월 5일장에 나왔다. 추석 제수 마련을 위해서다. 절대 안 떨어졌거든요. 절대 안 떨어졌고 아버지가 없는 추석은 올해가 처음이다. 내가 못 쓰고 여름 추워. 여름 추워. 안수 씨는 아버지께 배운 대로 장을 본다.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제사장을 보거나 명일장을 보면 절대 가격을 깎으시려고 안 해. 좋은 놈으로 달라고 그래. 우리 아버님 성질이. 나도 이제 거의 빼 이렇게 하고 다 무게 깎던 안 해. 좋은 걸로 달라고. 추석을 맞아 큰 며느리까지 내려와 일을 돕지만 부엌은 조용하다. 공안수 씨의 부인 효덕 씨의 마음 한 구석이 서운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저 마음이 진짜 무척억만이야. 한번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처음인데.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명절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안 계셔도 선사는 일가 친척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잠시 할아버지 없는 명절은 모두에게도 낯설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와운 마을은 온갖 색으로 물이 들었다. 봄에 돋아나 겨울에 잎이 지기 전 색은 정점에 달한다. 공동군 할아버지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퇴원했다. 두 번의 수술과 고비를 넘기며 눈에 밟혔던 자식은 손녀 하영이다. 내놔봐. 내가 얼마 한번 요놈을 비워주고 내가 본 사진 이것을 제가 자식이
누구냐? 응? 누구냐? 10월 4일에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기까지 하영이 얼굴만은 보질 못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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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참 좋다 간다. 아이고, 기분이 훅 날아갈 것 같지. 우리 아버님 향이는 이제 10월 4일에 잡았어. 다시 태어나실 게. 완전 돌아가신 양만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님도 웃더라고. 야, 우리 아버님 생일은 10월 4일 날이요. 그러니까 웃어. 감당하는 일은 이제 두 아들 몫이다. 감 깎는 손놀림도 제법 능숙하다. 토종곡감이 씨 없는 철곡감을 만드는 일도 예년과 다름없다. 묻힐 거예요? 바람질 거 이제? 하영이는 어느덧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랐다. 아이가 자라면 어른은 늙고. 오빠? 어머니 뽀뽀다. 시간이 흐르면 낯설었던 것은 새 자리를 찾는다. 계절은 제 순서를 찾아 다시 겨울. 세상 속속 얼어붙었지만 지리산은 동면하지 않는다. 와운 마을이 지리산에 자리 잡은 이래로 겨울이면 수없이 반복됐을 모습. 오늘도 식수관이 얼어 두 형제가 계곡으로 나왔다. 와, 이게 다 떴네요. 와. 하루 한 번, 지금은 두 형제가 물지게를 나누어 지지만 아들들이 지리산에 돌아오기 전까진 아버지가 지던 겨울의 무게였다. 지리산 와온 마을 사람들의 노동은 겸손하다. 고등어 한 손을 살 수 있는 벌이에 쫄깃한 석이버섯전.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봄나물에 진한 향이 우러나는 표고버섯국. 1년의 노고가 밥상 위에 있고 밥상 위에 전해져 내려온 지혜가 있다.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를 통해 산중에서의 삶이 이어져 왔다. 생명의 기운이 사그라진 것 같은 지리산의 겨울날. 홍신의 선부자가 와운골을 올랐다. 1년이 훌쩍 지나 산사람 경력이 한 해씩 더해진 아들들.
이제는 제법 버섯을 구분할 줄도 안다. 이거 발굽이다. 아, 말고 말다 이거. 멋지게 안 해. 아들들의 눈에는 겨울이 보이겠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봄이 보인다. 이곳은 아버지가 일군 산밭이다. 다 치고 해가지고 저렇게 컸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면 이제 봄 때부터 와봐. 여러분 다 오미자 달리고 두릅 다 피어. 산에는 벌레 된 게 아니에요. 딱 미리 봐두면은 나한테 그만한 집 덕이 들어와. 이거 봐봐. 이거 이지가르 배낙을 하나는 딴다고. 이 산이 보배라, 보배. 산을 떠난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산에 남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넘어설 가치가 있었다. 아버지에게도 남들처럼 산을 떠날 이유야 충분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산에 남았다. 그의 아버지가 산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는 산이었다.